유엔군 전몰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부산 유엔 기념공원은 역사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네, 22개 참전국의 문화원 거리를 조성해 역사적 교훈뿐만 아니라 음식, 문화, 창업 등을 결합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유일 유엔군 전몰 장병의 유해가 묻혀 있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유엔 기념공원을 비롯해 이 일대는 유엔 평화기념관, 국립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등이 유엔 평화 문화특구안에 포함돼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높은 역사적 상징성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하게 찾아 체험하고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남구 박수영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자 TF를 구성해 참전국 22개국이 참여하는 문화원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원 거리가 조성이 되면 세계 유일의 22개 참전국 문화의 거리가 될 것이라서 완전히 부산의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도로명 주소 유엔로에 들어선 부산 인도문화원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곳은 대통령궁 출신 셰프가 선보이는 인도 왕실 요리, 전통 홍차 등을 맛보고 인도 요가를 배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대한민국에나 세계적으로 막 그런 곳이 생기면은 또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22개 참전국의 대표 축제를 공원에서 열고 인근 대학과 연계, 대학생 교류, 스타트업 육성 등 경제 발전 모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스타트업 지원도 해주고 경제 분야도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도 하고. 다만 인도 문화원은 개인 사비로 건립됐다는 점에서 각국의 문화원 거리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외교부, 지자체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